빌려줬다가 못 받았던 돈들 좀 달라고 해도 괜찮고, 그리고 뭐 문서를 갖다가 잡아도 괜찮고, 운세들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왕데뷔 마마 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삼재죠. 2021년도 닭띠분들. 삼재만 들어왔을 뿐이지 나쁘지 않습니다. 금전에도 대박의 온기가 있고, 하는 것도 이제 확장이 좀 돼서 더 커지라는 수준이고, 욕심을 좀 내셔도 돼요. 옆에 이제 인간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나 나한테 이제 기인으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붙으라는 수준이에요. 대신 자기가 잘 추려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직장에서나 직장 상사들이 나를 업을 끼인, 복을 끼인, 기인으로 갖다 연발하라는 수준이고, 금전이 뭐 그 전자에 못 들어왔던 게 있다. 그러면 금전이 못 받았던 걸 받으라는 수준이고. 사실 귀인 악인을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팁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밥을 한 세 번을 사줘봐요. 사줘보는데 나한테까지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더 사주려고 하는 사람. 밥값에서 아까워하면 좀 아니잖아요. 먹는 거 갖다 치사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은 알아서 해요. 괜찮아요, 그냥 빈말로 이렇게 인사를 해도, 빈말을 해도 안 그러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빈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닭띠분들은 어쨌든 간에 귀인이 들어와서 금전운이 조금 있다. 상승이 된다. 상승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빌려줬다가 못 받았던 돈들 좀 달라고 해도 괜찮고, 그리고 뭐 확장이나 늘펴가는 거, 문서를 갖다가 잡아도 괜찮고, 운세들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삼재에 비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무속 선생님들 이 방안을 빌어서 가야 될 사주들은 가시고 나면 이 좋은 기운에 좋은 운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좋은 거를 일반인이 모르잖아요.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악인인지 귀인인지 모른다면서요.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게 운이 들어온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를 때, 그럴 때에는 저희 같은 그 힘을 빌어서 상담을 하고, 아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 이거를 내가 지금 버려야 되는 건지 안 버려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조언을 듣고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주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는 굉장히 제 일상생활에 공감이 됐던 게, 이 귀인이 들어오는 거를 구별하는 거를 대충 팁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제 머리에 대입을 해봤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 주위에 이렇게 친한 사람이었어도 나한테 귀인이었다 하더라도 악인으로 바뀌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운기에는 조금 멀리, 뭐 짤라라가 아니라 좀 떨어졌다 만나든가 피하든가 유래해야 될 때가 좀 있죠. 그리고 내가 좋은 기운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또 망조들게끔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악인이에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내 옆에서, 내 주위 측근에서 다 똥물을 갖다가 엎어놓고 다녀. 그러면 그거는 악인이잖아요.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그런 거 정도는 그래도 이 사회생활 해가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봐요. 올해 닭띠 괜찮아요. 다들 힘내시고, 개유생, 신유생, 기유생, 정유생, 뭐 을유생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